내가 이런 거 잘 안 쓰고 시작하는데. 네. 귀신 신자야. 이게 보여서 묻는 거야. 정체를 밝혀봐요. 뭘 몰라, 이씨. 뭐 귀신 신자라면서요? 너가 신을 모시고 들어왔잖아. 아, 내가? 네가 뭐 너하고 같이 오신 분이지. 그럼 내가 뭐 내가 모시고 온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고. 아, 저도 신이 있어요? 그걸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죽는다 진짜. 간 보려고 하지 마라. 그거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최근에? 네.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몰랐어요. 오래되신 분인데? 네, 몰랐어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성씨만 얘기해봐. 저요? 응. 문. 남편 문씨? 네. 남편은? 신씨. 평산 신씨? 네. 친정어머니는? 차씨. 연한 차씨. 하나같이 신하고 너무 가까운 집안들이지. 네. 야, 근데 궁금한 것도 없으면 너 간보러 왔냐? 너 왜 왔어? 뭐 때문에 왔어? 니네 모시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맞춰달라고 온 거야? 그것도 네가 무당될 것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르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시냐면은 네. 우리 무당들도 주장인 신명들이 계시지. 장군님이 네. 계신다든가 네. 신장이 네. 계신다든가 네. 뭐 불사가 계신다든가 뭐 재성 뭐 칠성 이렇게 계시지. 네. 하늘에 정말 칠성에 공 많이 들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 계시고 또 재석이라고 하지 또 삼신재석이라고 해가지고 애들 점지해 주시는 분들 계시지. 그러니까 하늘에 공을 정말 많이 들이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계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네. 일반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모실 수 있는 신명들이 아니야. 그분들한테 우리가 합수만 받는 거지 네. 그분들한테 원력을 우리가 조금 우리 신령님들이 논하 받으시는 거지 직접적으로는 아니거든. 근데 저는요. 왜 왔어, 근데? 네가 보고 있을 거고, 네가 대리 남의 거 봐주고, 아는 소리도 찍찍한 니도 모르게 할 건데 왜 왔어?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뭐래, 씨. 그런 건 없고,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조금 남달랐던 거. 조금? 어, 조금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아니, 그 뭐 귀신을 보고 이런 건 없어요. 귀신이나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지. 왜? 하늘에 높은 신명들한테 빌고 살았으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우리네들이 하는 게 굿이지. 일반인들이 하는 게 우리네들을 찾아와서 굿을 하고 그러지. 그런 신명이 아니시라고. 큰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칠성신이라 하던데요.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거 한 달 전에 알았어요. 칠성신이라 하면은 하늘에 통틀어서 네. 북두 칠성만 계신 게 아니라 네. 옥황산장님도 계시고 네. 달, 일광, 월광, 일월성신이라고 하지. 그런 분들이 다 칠성신에 준하시는 분들이거든. 근데 이거는 이분들이 그러면은 하늘님이, 옥황산장님이, 북두 칠성이, 일광이, 월광이 너를 도와줄 리는 없어. 직접적으로.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공을 정말 많이 대대손손이 드린 조상 신들이 알려주시는 거지. 아, 조상신이. 아. 이렇게 얘기할게. 예. 우리 무속 세계에는 최영 장군님이 장군님 중에서 으뜸으로 쳐. 아. 황금을 돌같이 보라고 하시는 최영 장군님이 덕물산의 최영 장군님이라 해서 그냥 문서식으로 이렇게 내려지기도 해. 근데 그 최영 장군님이 나는 승씨가 임씨야. 나한테도 오셨다가 최신에만 가시는 게 아니라 왜 그분은 이 우리나라 조선이란 나라 고려시대 뭐 이런 우리 그냥 한민족 단군 할아버지 후손들한테는 어느 제자가 찾으면 다녀가시기는 해. 한 집안에 최씨라고 해서 최신에만 한 집에만 계시지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밤이란 시간이 되면은 대한민국에 여긴 부산이고 서울에서도 달은 똑같은 달을 봐. 북두칠성도 똑같은 북두칠성은 봐. 그치? 그건 뭐겠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신은 내 나만의 신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분한테 그분들께 내 조선대 조상님 중에 4대, 5대, 6대, 7대 이런 분들이 공을 정말 많이 들였으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너희 조상님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거지. 아, 조상님들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야. 네. 부처님이 너만의 부처님이야? 아니죠. 그치? 응.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칠성의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쳤어. 칠성이라면 하늘 신들한테. 그러니까 신들에서 세계에서 따진다면은 뭐 용신, 물, 바다나 이런 데 용신, 산에는 산신, 뭐 그리고 이제 뭐 고개에는 이제 선왕신, 네. 천신은 제일 가장 위지. 아, 천신이 위에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얘기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네. 글쎄. 전 잘 몰라요. 기도 좀 안 하고 그러고 그러면 네 거 많이 못 볼 거다, 좀. 우리는 어? 제자들이. 어? 우리는 제자들이 기도 많이 안 하고 신명이 높지 않으면은 네 점, 네 점 못 볼 거야. 저 30년 찾아다녔어요. 왜 찾아다녀? 내가 계속 궁금한데 아무도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래? 없었어요. 일반적인 것도 하지 마라. 덕 없어. 안 했어요. 덕 없고 하려면은 천신제라 해가지고 하늘님들한테 드려. 하늘에 계신 칠성, 일강, 멀강 그런 분들한테. 그건 어떻게 하냐면 나 같은 경우에 금년 음력으로 3월 달에 절 만자 알지? 네. 그거를 갖다 저 바깥에 사진 혹시 못 봤어? 아, 그 촛불 안 봤어요. 그게 천신제예요. 아, 그래요. 밤에 그 촛불을 갖다가 천 개의 초를 키워서 그런 천신들께 올리는 그런 일을 해. 조상님들, 우리가 일반적인 굿은 네. 3대조, 4대조, 높게는 7대조, 이 서열, 이 정도에서 받으시는 게 일반적인 굿이라면은, 네. 너네 조상은 너무 잘 닦여 있어. 네, 그러기 때문에 위에 분들한테만 드리고 살아. 그리고 뭐가 궁금해서 무당집 찾아다니냐? 그러니까 내 존재를 몰라서. 그래서 또 여기서 뭐가 발부가 되냐면, 인간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칠성에서 빌었기 때문에 너네는 너 사는 건 잘 살을 거야. 근데? 외롭다는 게 문제지. 아, 들었어요. 너무 외롭지. 네. 그리고 너는 살아가면서 너 잘 살을 거야. 네. 남들 많이 도와주고 살아야 돼. 지금 마음 그래 먹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럼 그렇게 안 살았어? 네. 에라이 씨.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제 존재를 한 달 전에 알았어요. 이제까지 무당집을 처음 간 건 아니야? 아무도 몰라요. 아니, 처음 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막 30년을 다녔는데 아무도 몰라요, 저를. 근데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갔다는 것도 웃기다. 어. 다녔다는 것도 웃겨. 왜냐면 네 눈에 웬만한 무당들 눈에 안 들어왔을 건데. 아, 그러니까. 가면 제가 한번 맞춰봐라.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내가 그 뭐라 해야 되노?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과연 알아주는 보살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20대부터 지금 50이잖아요. 30년을 유명하다는 그 전국의 무당들을 다 만나고 다 보러 다녔어요. 근데 나한테는 이제 왔어. 그러니까 연이 이제 됐겠죠. 근데 저를 알아보는 분을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그럼 그분한테 인연이 스님이세요, 스님. 스님한테도 공덕 좀 쌓아달라고 해달라고 하면 되지. 근데 그 스님은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신도들? 신도들이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나도 죽지 않아. 나도 웬만한 암자 수준으로 신도는 있어. 아, 그러니까 뭐 신도간지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소개로 이제 알게 됐는데 가자마자 저보고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카메라 돌기 전에 자리 바꿔서 앉자고. 그래, 신이라 하는데 그냥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스님이 신이다. 니는 칠성신이 와있다. 이래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 스님이 칠성신이 와있다고 그래? 네. 칠성에 빌던 어른들이 계신 거지. 칠성신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칠성님이 너 하나만 바라보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의 표현이 좀 잘못됐고. 그러니까 그 스님도 칠성신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남자기 때문에 신을 받았고 칠성신을 받아서 칠성신을 모시고 있고. 아, 나같이 스님이면서 이렇게 점도 봐주고 그러시는 분이지.
점을 그냥 그 사람은 그 스님은 제가 볼 때는 구제 중생을 하러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줄 막 하루에 네 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시간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초 밝혀주고 이렇게 공덕을 닦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 가서 자꾸 신이래서 나는 뭐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한 세 번째인가 일이 터져가지고 우리 집에 친정에 오빠하고 이제 막 싸움이 붙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 계단 먹는 돈 갖고 니네 싸워야 돼.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기니 살리니 하고 내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노니까 이제 신랑이 다시 가보자 스님한테. 그래가지고 스님 신랑 몇 살이라고 그랬지? 돼지띠. 나고 동갑이네. 아 그래요? 응. 그래가지고 생일이 몇 월이야? 10월. 제복을 타고 나왔다 거기도. 네,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웃기는 건 네가 우지자지 다 하는구만. 네가 주물러 터뜨린다고 네 남편을. 아니 우리 신랑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잘해주니까 네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준다는 뜻이라고. 네, 다 따라줘요. 그런 사람 만나게 해준 것도 나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 좋다. 네, 사람 좋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을 그전에 사실은 아픔이 많지. 네, 있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인데 너무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거는 네. 그 친구한테도 자네가 좋은 사람이야. 예, 네, 서로. 예, 네, 우린 너무 좋아요. 그게 한 번의 상처가 어떻게 보면은 네. 너무 잘 있었던 거지. 겪지 말았으면 좋았을 건데. 겪었죠. 네,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의 사람이 더 잘 맞고 그 사람이 조금만 잘해줘도 먼저 사람하고 천지 차이가 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너도 못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람한테 더 잘하려고 네, 하는 거고.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정 엄마가 네. 좀 줏대가 없으시다. 연세가 어떻게 되죠? 우리 엄마 46년 돼지띠. 76이시네. 네. 건강 좀 잘 챙기셔야겠다. 지금 치매 오셨어요. 그래서 줏대가 없으신가 보다. 아들 자식한테 끌려가고 혀끝에 놀아놔야 되고. 근데 또 그것만 뭐라고 할 필요는 안 돼. 네가 가서 네가 이 말 저 말 하면 또 네 말이 맞다 그러고. 아니 엄마는 지금 이제 그 치매가 심해서 그냥 사람만 알아볼 정도예요. 오빠가 몇 살이야? 돼지띠. 생일이 언제야? 5월. 어머니 잘 모셔.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시간이 제가 모시고 올 거예요. 시간 많이 안 남았어. 네. 제가 모시고 시간 많이 안 남았다. 많이 안 남았다는 건 내년을 맞이하실까 모르겠어. 어? 그만큼 안 좋으셔. 어떡해요? 너 묻자. 엄마 보면 너 그런 생각 안 들어? 너 분명히 느껴질 텐데. 칠성 신이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의 명을 너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거하고 명을 제일 잘 보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네가 못 느끼고 있으면 니네 엄마고 너의 거기 때문에 네가 못 보는 거일 수도 있어.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잖아. 네. 어머니는 잘 섬겨야 될 거다. 아 어떡해요. 뭘 어떡해.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뜻이거든. 칠성에 많이 빌어 임마. 어떻게 비는지 몰라요. 밖에 사진 못 봤어? 아 저렇게.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존재를 이제 한 달 전에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그거 보름 기도를 올려줬어요 저한테.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받아봤는데 그 기도를 올리는 동안 제가 꿈이 이제 현실의 꿈을 꾼더라고요. 꿈이 달라지고 주변 상황이 그 보름 동안 하는 기도 동안 주변 상황이 싹 다 바뀌었어요. 그 기도를 한번 올렸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하다. 그럼 그분한테 계속 정성들이 그러면 되지. 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녀? 아니에요. 그게 방송에 나가나? 그치.
사실은 한 달 전에 이제 그 스님을 만나서 제 존재를 알게 됐고, 기도도 올리고, 이제 내가,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도 하는 얘기가 전국에 내 신을 다스릴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을 다스린데 사람이 자기도 신이니까 그래 얘기를 하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이제 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는 자기가 닦아줄 테니까 이래 얘기가 됐는데, 그 이제 그러고 내려와서 이제 뭐 어느 내가 이때까지 30년 살면서 어느 무당을 만나도 내를 알아보는 무당이 없었고에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통해서 내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연근 TV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아 무료종사 볼 의향이 있냐고. 응응. 내가 안 본댔거든요. 그러니까 잡혀 있는데 뭐 이러더라고. 내가 사실은 내가 좀 세서 아마 뇌를 점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나 시간 낭비하기 싫다고 안 간다 했거든. 근데 이렇게 뭐로 왔어? 근데 알아주는 분을 오늘 만난 거잖아요. 그 저는 스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잠깐만. 네. 그 스님도 잘 보신 거하고, 우리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어. 그만큼의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런 신을 내가 섬길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은 좀 망각에 좀 빠져 계시는 분 같고. 그럼 왜 신이라고 해요, 저한테? 칠성신이라고? 그건 아마 칠성의 공들인 신들이,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네. 세월이 가고 네. 당신들이 스스로가 또 저승세계에 가서 많이 닦으시면은 그분들이 네. 그저 칠성의 신으로 우리한테 오시는 거야. 이해가? 예. 그냥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오시면은 칠성의 명패를 가지고 오셨다. 칠성신이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지. 내가 복도 칠성이 될 수는 없는 거라. 그렇죠. 근데 그 스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자기가 칠성, 자기도 칠성신뿐만이 아니라 더 크신 분도 자기가 모시고 있다고 생각할 건데,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지. 더 큰 신을 모신다는 얘기는 안 했고, 자기도 칠성신이고, 나도 칠성신이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에? 예? 칠성신이? 예. 얘기했잖아. 달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살아. 그치? 네. 별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살고. 그치? 우리 하나만은, 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 그치? 예, 예. 내 조상님들, 선대, 높은 분들이 계속 그 신에한테 닦고 닦으시다 보면 그분들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 힘을 얻으신 조상님이 너한테 계신 거지. 그래서 아. 칠상신인 거지. 그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니까 그 스님이 말을 표현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자네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내가 잘못 알아들었겠죠. 칠성에 많이 빌고 사시게. 정말 사는 거는 명하고 복을 주는 게 칠성이죠. 네. 거기에는 재물이건 재산이건 돈이건 재물도 많이 주시오. 근데 네. 가장 큰 거는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건강해질 거고, 명이 짧으신 어른들이 계시면 명이 이어질 것이고,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재물이 늘어날 것이고, 굉장히 크신 신이야. 제가 사업을 해요. 너 가정주부 할 팔자는 아니야. 근데 나 웃겼어. 잘 사는 애들도 공짜 좀 보러 오는구나. 나 그러고 있어. 내가 안 본다고 했다니까. 근데 보라, 이것도 인연이 돼. 내가 사실 진짜 안 오고 싶었거든요. 나 이제 막 그런 데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듣기 싫고, 뭐, 구대나 뭐 이런 소리도 듣기 싫고, 뭐, 그런데 또 가서 또 그런 얘기 들을까 싶어서 난 또 이제 다 알게 됐는데 또 다른 얘기 할까 싶어가지고 사실 진짜 오기 싫었는데, 뭐. 덕천암이라고 그러대? 응? 덕천암이라고 그러대? 뭐라고요? 덕천암이라고 그러더냐고. 아니요, 그냥. 그냥 이제, 주소만 주고 그냥 가래? 예,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칠성이 공 많이 드리고 살아. 잘 살을 거니까. 잘 살겠어요? 지금도 너 못 살지 않아. 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얘기했지. 사업을 한다면은 껌 좀 씹어야 되고. 껌 네. 씹는다는 게 뭐예요?
잘 한, 크고 스케일이 커야 된다는 얘기고. 네, 억수로 큽니다. 생일이 언제니? 1월 13일. 땅을 다루고 금을 다뤄야지, 건물을 다뤄야 되고 땅을 네, 다뤄야지. 아파트 시행합니다. 제 코스 가는 거지. 네, 내가 20년을 부동산 공부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거든요. 지금 와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시작했어요. 그리고 있잖아. 네. 어떤 사람들은 뭐 1, 2억, 2, 3억 벌으려고 길을 쓰잖아. 저는 아니에요. 그래. 저는 몇천 원. 넌 거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든 100을 네. 하든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많이 빌고 살아. 그리고 많이 벌어서 많이 베풀어라. 그렇지. 하다못해 나도 독거노인 무료급식소에 쌀 놔도 한 달에 한 500kg씩 지원하고 살거든. 무당이 왜 됐냐면 죄가 많아서 덕 쌓고 살아야 돼. 자네도 그 정도 자네한테 많이 큰 거를 능력을 주신 거 보면은 내 배 채우지만 말고 돕고 살으라는 네. 거야. 그래서 지금 줄 섰어요. 내가 도울 사람들 줄 세워놨어요. 내만 지금 잘 되면 너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 다 살려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자리까지 오기까지 제가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을 바닥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 꿈을 이루는 시기에 지금 왔는데 이게 지금 운이 다 합쳐진 거예요. 제가 느껴요.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크단 말이에요. 크고 저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름을 날릴 것 같아요. 그래서 딱 50대 가지고 네. 금년 딱 되면서 네. 터닝포인트가 딱 됐거든. 네, 네, 네. 터닝포인트가 너의 운세가 한번 개복을 해서 올라가는 형국이니까 네, 네. 마음껏 해봐. 네. 그래서 지금 지원해주는 사람들도 다 붙었고 그리고 내가 보는 눈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 예, 저는 초기 이 부동산이 완전 타고났어요. 땅을 볼 줄 알고 돌려보고 일해보고 설계도 해보고 지어도 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 제가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고 하는 그런 대빵이 잘 될 거예요. 예, 됐어요. 잘 될 거예요. 예. 파이팅.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뭐 스님 뭐 보름씩 한다며 그 기도나 계속 좀 해라 좋은데.